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공천 작업이 한창인데요. 부산에서도 공천을 두고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되긴 했지만 경선 갈등이 본선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부산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원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공정한 경선을 치르겠다는 다짐이지만 이면엔 공천 갈등을 우려한 사전 포석입니다. 부산진 을 선거구에 류영진, 김승주 예비 후보가 참여했는데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김승주 후보는 이미 류 후보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중영도 지역은 권리당원 명부조회를 두고 특정 후보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3일 열려던 원팀 협약식이 무산됐습니다. 공모관계, 협력관계, 유착관계를 확인해가지고 그런 관계 놓인 후보는 깨끗하게 사퇴를 해버리고 그런 관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원팀으로서 협약을 하고.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해진 북강서 을에는 낙하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전략공천이 이루어진다면 지난 총선 패배의 악몽은 또다시 되살아날 것이며 낙동강 벨트 선거 전체를 망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통합 이후 공천이 본격화된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 내용에 휩싸였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중영도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오자 기존 예비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엉망인 것도 공관위원도 아니면서 전략 공천을 받았다고 운운하는 것도 다 본인의 상황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낙동강 벨트로 묶인 경남 양산 갑을 두 지역구도 전략 공천이 가시화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후보 선정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